윤석천의 쓴소리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예,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뭐 바로 코앞이죠. 예. 윤석천 평론가님도 걱정되시겠습니다. 누구나 걱정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올랐어요? 얼마나 오르니까요? 네, 어느 정도 올랐어요, 도대체? 사실 뭐 그 추석 전체 물가를 보게 되면은. 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4%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6월과 7월에는 2.7%, 2.3% 하락하다가 이게 재반등한 거거든요. 아, 재반등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3.4%라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근데 우리들이 이제 피부로 절감하는 어떤 체감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뭐 가공식품 6.3% 올랐고요. 예. 외식 물가는 5.3%나 올랐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외식 물가, 가공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이 네. 작년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가 아닐 겁니다. 더 됩니까? 가령 뭐 지난해 8월 짜장면 평균 가격이 6,300원인데 올해 네. 6,992, 한 7,000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짜장면 7,000원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짬뽕을 시내에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짬뽕을 시내에서 한 그릇 먹었는데 예. 짬뽕 가격이 1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실제로는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 원재료가 폭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실제로 국제 곡물 가격은 러브 전쟁 이전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한데도 밀가루는 뭐 2년 전에 비해서 한 40% 상승했고요. 밀가루가요? 네. 식용유는 2년 전에 30.6%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군요. 근데 이제 그 국제 곡물가는 내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밀가격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보다 낮고요. 네. 식용유를 만드는 콩 가격 같은 게 대두라고 보통 하죠. 네네. 이것도 훨씬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를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많이 상승하니까. 그걸다가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인건비도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공공요금을 갖다가 함부로 올리면은 네네. 이것들이 다른 물가로 확산되는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네네. 추석 지나면 좀 물가 잡히나요? 아니면 추석 때 좀 물가 좀 잡히나요? 정부가 뭐 650억을 풀겠다 그러는데. 뭐 670억을 투입해서 그중에 네. 200 몇십억 원 이미 소진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얼마가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물가가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현대 문명은 그 에너지를 그 근원으로 하잖아요. 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방법이 없어요. 물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이게 되는데. 네.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요즘 다시 또 들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럴당 뭐 90달러 이상을 넘어갔으니까 네. 뭐 6, 7월 달에 좀 잠잠하다가 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반기 물가를 일단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뭐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뭐 한 670억 원을 투입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게 뭐냐면은 뭡니까? 그 할인 쿠폰 같은 걸 발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형마트 등에서 이제 구매 계산 시에 자동 할인이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없는 데 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할인 혜택 못 받는 거고요.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근데 온라인 사이트도 극히 한정이 돼 있고 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발급받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또 전통시장에서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할인 방법이 모바일 상품권을 설 할인 구매하거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는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IT 기기 사용에 좀 그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같은 경우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그 그러니까, 뒤집어나 푼다면서. 어?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네. 사실은 이걸 갖다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 할인 혜택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접근성을 갖다가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근데 뭐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거 뭐 젊은 친구들이나 이걸 사는 거지. 네. 사실 노령층이라든지 IT 기기 사용이 어려워 정부 취득에 한계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뭐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추석 상수 가격은 작년보다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 근데 이게 지금 그 일단 조그만 중소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이게 지금 실감이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과 한 박스에 뭐 6, 7만 원 하죠. 네. 배 한 박스에도 몇만 원씩 하는데. 네. 포도 이게 몇 송이에도 한 몇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이걸 과연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네. 의문입니다. 추석 아, 지하차례상에 예, 예. 사과배를 안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대형마트가 옆에 있으니까 가면 이제 자동 할인이 되니까요. 예. 9월 28일까지 가면은 사면은 이제 뭐 자동 할인이 되니까 상관이 네. 없는데 그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온라인으로 이용하기에는 또 뭐 할인 쿠폰 발급받고 하는 것들도 그걸 뭐 찾고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그 보통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평한 측면이 좀 있다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가격은 더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더 오르는 거죠. 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인 지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네. 뭐 예년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고 있고 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물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상승세가 사실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네. 올 연말에 물가를 갖다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말씀은 지금 무슨 670원인가를 투입한다 그러는데 거기 내놓은 뭐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상품권도 네네. 현실 가용성이 참 그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네네. 그렇게 이 행정 관료들이 지금 네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추석 물가를 잡으려면은 결국은 네네.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하나도 안 잡고 네네. 우리가 670억 썼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국민에게 다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니네들 그냥 추석 알아서 지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예. 이게 제조업, 그러니까 뭘 그 가공식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업들의 제조원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또 왜 식물가는 오르냐, 왜 오르냐.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게 올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물가들이 다 오르니까.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가격을 안 올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근원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공기업이 이렇게 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그런 역할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에요 그 사람들? 사실 적자가 뭐 많기는 하죠. 예. 엄청나게 많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씩은 올려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올렸잖아요, 총. 다섯 번에 그러니까 올렸습니까? 네, 너무 급격하게. 거의 뭐 분기마다 올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많이 올리니까. 네. 사실은 문제가 된 거고요. 에너지 가격 글로벌 그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네. 한참 올라갈 때는 100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다시 떨어졌잖아요. 70달러 밑으로. 그러면 다시 또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가 그 올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 한전 같은 경우가 영업 흑자를 볼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춤춰가지고 가격으로 올린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가령 천연가스 요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 발전소들에서 많이 쓰는 거. 네, 네.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이전 수준보다 낮아요. 전부 다. 전제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가스값도 많이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평론가님, 그러면 진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에 따라서 네네.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전기값이라든가 가스료라든가 기업의 네네. 에너지 비용 이거 다운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안 내립니까? 거의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추석 때 물가가 올라가면서 추석 이후에도 물가에 그 연계된 상승률은 네네. 계속해서 지속되겠네요. 네, 뭐 정부가 뭐 말은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잖아. 벌써 휘발유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 지금 자동차 못 끄고 다닙니다. 네, 자동차 못 끄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 예. 건데 그렇게 이제 물가가 그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들도 서서히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의 압력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반기 물가를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평론가님. 네네. 이 물가가 연동해서 오르는 문제하고 경제는 또 성장률도 지금 뭐 1% 뭐 저것저것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출길이라든가 무역 문제라든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네. 야, 이거 진짜 뭐 9월 위기설까지 나왔습니다만. 중소상공인들. 네네. 야,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 내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재정을 풀지도 않고 정부에서. 네네네.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완전히 저점을 갖다가 거의 찍었잖아요. 아, 좀 올라가요, 그럼?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중국 경기가 약간 반등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랑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약간 좋아질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걸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올해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 많아요. 어려울 건 같아요. 아, 그런데 말이죠. 이놈의 기재부, 기재부만 얘기하면 그냥 막 고관직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수에 대해서 결손인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합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사실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세수가 뭐 그 오차율이 15.3%, 21.7%가 났지만 그때는 세금이 더 거친 거고요. 그 누구죠? 홍남기 그 양반. 어? 네. 또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니 흑자가 났잖아요. 그냥. 네, 그래도 뭐 흑자가 났으니까 예. 그나마 뭐 비판의 강도는 좀 약해지지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거의 한 15% 세수 결손이 난 거고요. 네. 이게 60조 원이에요, 60조 원.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올해 일단 그 기재부에서는 예. 올해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지 예상을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했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올해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예고될 거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네. 미국이 이제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네.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세수를 갖다가 늘려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어떤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감세를 하면 비판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감세를 위하여서 사실은 일부러 세수를 늘려잡은 거 하는 어떤 의심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아, 기재부 관료들이 머리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이라는 게 90패스해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네. 올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 같다 예상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갖다가 그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참. 예. 진짜 걱정입니다. 네네. 좀, 아우. 다음 주에 나오셔서 아, 경제가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 정신 차려갖고 이제 경제에 신경 써갖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네.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네. 사실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지금이라도 올해 예산들을 갖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부가 예. 좀 돈을 써줘야 되는데 뭐 재정 건전성만을 예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 네. 정부는 뭐 계획된 예상을 갖다 집행 보류하거나 안 쓰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저 평론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네.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구호가 기억나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못 살겠자, 못 살겠다. 내려앉히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윤석열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